자, 콩나물밥 시작하겠습니다. 콩나물밥에서 밥은 불린쌀이 지급이 되고요. 모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놓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만큼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계량컵에 계량해보고 물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도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콩나물은 꼬리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머리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 꼬리 다 정리해 주세요. 길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저분한 부분만 정리하시면 돼요. 콩도 지저분하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 부분도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콩나물 양이 많다고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콩나물과 쌀은 주재료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콩나물 손질 다 했고요. 파마늘은 제가 기본 다지기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고기는 핏물 제거 해주시고, 고기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없습니다. 기름이나 막이 있다면 그 부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콩나물보다 더 가늘게 또는 비슷하게 채를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결대로 사용합니다. 익으면 두꺼워지니까 최대한 가늘게 한번 썰어보세요. 길이는 우리가 보통 자격증에서 5에서 6cm 정도로 보통 썰어요. 그다음 두께는 0.2나 0.3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고기 사용하고 한번 닦아주세요. 콩나물밥 고기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밥 고기 양념은 전체 메뉴에서 따로 간장, 파마늘, 참기름을 합니다. 다른 거와 동일하지 않으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는 고기가 약 30g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양이면 간장이 한 작은술 정도면 됩니다. 간장. 그다음 참기름은 간장의 3분의 1 정도나 반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져놓은 파마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로 후추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들어가면 오작으로 떨어집니다. 자, 소고기 양념, 간장, 파마늘, 참기름 흥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장이 너무 많으면 밥이 노래져요. 그래서 딱 맞게, 알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얼만큼인지 한번 재볼까요? 불린 쌀로 지급됩니다. 자, 쌀은 한컵 나왔네요. 그렇다면 물도 동일하게 한컵 넣어주시면 됩니다. 쌀하고 물하고 동량으로 보통 밥을 하는데, 콩나물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0.9배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콩나물 양이 적거나 좀 시들시들하다면 동량을 해주시고요. 또는 콩나물이 지금처럼 넉넉하게 나오고 싱싱하다면 여기서 한 수저 정도 빼면은 0.9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동량 정도로 맞췄고요. 그다음 그 위에 콩나물 수북하게 올려주세요. 골고루 다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기를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대로 익으니까 이거를 콩나물 위에 하나하나 올려서 수증기로 쪄지게끔 하는 거예요. 밥에 가급적 덜 닿게, 안 닿을 순 없는데 가급적 덜 닿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콩나물 익히는데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비린내 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뚜껑 닫고 센 불로 끓여줍니다. 끓으면 불을 줄일 거예요. 근데 언제 끓는지 모르겠다. 김나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요. 또는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약불로 맞춰줍니다. 약불로 8분 후, 불 끄고 뜸 들여주시면 됩니다. 밥이 안 익어도 너무 타도 실격입니다. 자, 1분 정도가 지나서 물이 끓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소리가 안 나거든 김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는 1, 2분 뒤 최대한 약불로 줄여서 밥을 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물이 넘치거든 뚜껑을 열면 절대 안 돼요, 콩나물밥은. 그래서 젖은 행주를 약간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김 새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젖은 행주를 만나서 김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무거워져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밥이 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불로 8분 하시면 돼요. 밥은 8분이 되어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밥을 한번 휘저고 뜸 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뜸이 다 들여져서 이제 콩나물밥을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이 잘 되었어요. 콩나물밥은 잘 섞어서 전량 큰 대접에다가 담아주도록 합니다. 밥이 안 익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콩나물과 고기를 잘 보이게 담아줍니다. 콩나물밥 완성되었습니다.